안녕하십니까. 봄꽃이 한 송이 두 송이 꽃망울을 터뜨리는 요즘, 새학기를 시작한 교정도 설렘이 가득하죠. 그 설렘을 담은 인천교육뉴스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학교에 등교하면 학생들을 가장 먼저 맞아주는 사람, 예전에는 선도부가 그 역할을 했었는데요. 인천학교에서 선도부가 사라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벌점 위주의 상벌점 제도 역시 개선될 예정입니다. 등교하는 학생들의 복장이나 두발, 지각을 지적하는 선도부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 자리에는 귀여운 탈을 쓴 학생이 프리허그로 친구들을 맞이합니다. 인천 서운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 사이 위화감을 조성하고 일방적인 생활 지도를 해온 선도부를 폐지하기로 했는데요. 이처럼 인천 지역에서 선도부를 폐지하는 학교가 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지난해 학생 생활 개선 3대 정책인 등교 시간 정상화, 두발 규제 개선, 보충 자율학습 선택권 보장 강화에 이어 올해부터는 수직적 통제에서 수평적 자체로 학교 생활 교육이 전환되기 위해 선도부 폐지와 상벌점제 개선을 권장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7월 열린 이청현 교육감 취임 1주년 교육가족간담회에서 학생들이 선도부 폐지를 건의한 후그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변화인데요. 앞으로 각 학교에서는 선도부 대신 학생 안전 지킴이, 학생회 아침맞이 인사, 담임교사 중심 생활지도 등의 활동이 펼쳐질 예정이며, 상벌점제 역시 상점 위주 운영으로 학생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학생자치법정, 또래 상담 활동 활성화 등으로 변화될 예정입니다. 이청현 교육감은 학교들이 선도부와 상벌점제를 개선하면서 학생, 교사, 학부모가 소통하고 민주적 과정을 체험하는 것이야말로 교과서와 시험으로는 배울 수 없는 상교육이라며 앞으로도 권위주의를 벗고 학생을 비롯한 학교 구성원들과의 소통을 넓혀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이를 몸소 실천하는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인천 최초 방송통신중학교가 문을 열었습니다. 특별한 학교가 개교했습니다. 바로 인천 최초의 방송통신중학교, 9월 여자중학교 구설 방송통신중학교가 바로 그곳인데요. 여러 사정으로 배움을 이어오지 못한 학업 중단 어르신을 위한 학교입니다. 50명 모집 정원에 112명이 접수해 평균 2.24대 1의 경쟁률을 선보였으며, 최고령자는 74살, 최저연령자는 59살로 못다 이룬 배움에 대한 갈망을 채울 수 있게 됐습니다. 방송통신중학교는 학업자들이 학력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정규 공립중학교로서 입학금과 수업료는 무상, 한 달에 2회 토요일에 출석 수업이 진행돼 다른 활동과 병행하면서 학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공부를 할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이제 건강 지켜서 졸업 10시에 꼭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는 중학교 학력이 없는 18만의 인천 시민들에게 학력 취득의 기회를 제공하고 일과 학업을 병행해 평생학습 사회 실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날, 아마 많은 분들이 아이와 함께 기쁘고 설레며 기다리셨죠. 2016년 초등학교에 입학한 자녀들을 둔 부모를 위한 예비 학부모 교육이 있었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정보센터 대회의실, 300명의 학부모들이 자리를 꽉 채웠습니다. 이들은 모두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자녀를 둔 학부모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는 우리 학교, 우리 이야기, 쌤들에게 물어봐라는 주제로 새내기 학부모를 위한 교육이 있었는데요. 자녀의 학교 생활 적응, 자녀의 특성 이해, 학습 방법 등 궁금한 점을 해소하고 자녀를 위한 부모의 역할, 부모의 올바른 학교 참여에 대한 이야기로 진행됐습니다. 새내기 학부모가 가질 수 있는 불안감을 해소하고 부모의 역할을 습득하는 것은 물론 인천교육정책 및 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통해 교육에 대한 신뢰감을 쌓을 수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는 지난해 10개교, 2016년 10개교,
총 20개의 행복배움 학교가 선정되어 운영되면서 좋은 평가를 얻고 있는데요. 이처럼 2017년 행복배움 학교 선정을 준비하고 있는 학교를 위한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학생과 교사, 학교, 학부모 모두가 행복한 교육을 추구하는 인천형 혁신학교, 행복배움학교. 인천에는 초등학교 14곳, 중학교 3곳, 고등학교 한 곳이 행복배움학교로의 변화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들의 원활한 행복배움학교 변화를 위한 워크숍이 열렸습니다. 다양한 운영 사례를 통해 운영 능력 배양, 준비교 운영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등 시행착오 없이 원활한 행복배움학교로 거듭나기 위한 정보 교류의 현장이었습니다. 이날 연수에서는 좋은 학교에 꼭 있어야 할 것으로 구성원들의 공유된 학교 철학, 민주적 의사소통 구조, 교사들의 학습 공동체 등을 안내했고, 반대로 버려야 할 것으로는 비민주적인 학교 문화, 교육 활동에 부담이 되는 업무, 개인주의적인 교사 문화 등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행복배움학교 준비교 운영의 내실화, 담당자 협의를 통한 문제 해결 기회 제공, 정보와 자료 공유 등을 논의하는 시간을 했습니다. 학부모가 직접 교육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는 학부모 기자단, 2016년 학부모 기자단 발대식이 개최됐습니다. 발대식을 통한 학부모 기자단은 올한 해도 다양한 교육 소식을 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아이들의 학교 생활은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교육에 관한 다양한 정보는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는지, 지난해에 이어 자율적 참여에 의해 구성된 학부모 기자단은 2016년 한해 교육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학교 현장의 생생한 교육 소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날 발대식은 학부모 기자단의 소통과 협력을 통한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열린 행사였는데요. 북부와 동부, 서부교육지원청별로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는 학부모 기자단 위촉식을 비롯해 교육감과의 간담회 시간을 가지면서 향후 인천교육청 학부모 기자단 활동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였습니다. 앞으로 학부모 기자단은 학교 현장의 생생한 소식과 교육 정보를 전하는 것은 물론 지역별 모임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다양한 소식들을 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전할 예정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는 인천광역시 식약청과 함께 학교 급식 식중독 제로화를 위한 합동 안전점검에 나섰습니다. 이 소식과 함께 2주의 단신 뉴스 전해드립니다. 신학기 대비 학교 급식 식중독 예방을 위한 식중독 제로화 합동 점검이 실시됐습니다. 학교 급식소와 식품 제조 가공업체, 식품 판매업체 등 362곳을 대상으로 무등록 제품,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여부, 종사자들의 위생 관리 등 학생들의 먹거리 점검에 나섰습니다. 겨울이 가고 봄이 되면서 해빙기 교육 관련 시설물 안전 점검에 나섰습니다. 건물과 축대 옹벽 등 모든 교육 시설물, 학교 놀이기구 등총 538교, 2,365동이 점검 대상이며 교육청에서는 이를 통해 위험 요소 사전 차단 및 재난 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천 평생학습관 갤러리 나무에서는 3월 18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제2회 인천 클럽 이너샷의 사진전이 개최됩니다. 이 밖에도 평생학습관에서는 한국화, 서양화, 사진전은 물론 독서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평도서관에서는 오는 5월 초까지 자유학기제 운영에 따른 청소년 독서, 토론, 논술 지도 운영자를 위한 운영자 교육이 열립니다. 독서의 중요성은 물론 동아리 활성화 정책으로 열리는 이번 교육은 워크숍 및 운영자로서의 능력 향상과 인문학적 소양을 기르기 위해 실시됩니다. 봄이 만발하는 시기입니다. 이 좋은 계절을 책과 공부와 씨름하느라 바쁜 우리 자녀들에게도 선물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행복한 교육을 만들어가는 인천교육뉴스를 마치겠습니다.